자, 2번 문장 갑니다. 2번 문장. 2017년, 2013년 이것도 지방직 7급 문제라서 좀 어려웠던 유형의 문제예요. 보니까 우리가 보는 문장이 안 나와. 1번에서 우리가 봤던 거 나오니?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구문도외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2번에 우리가 봤던 단어 나와요? 나오지. 어프로치, 동그라미. 어프로치, 매등식 동사? 삼형식 동사. 삼형식 동사인데 무슨 동사야?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죠. 뒤에 on이 있으니까 맞아서 틀렸어? 틀렸어. 바로 긁어. 4번 보니까 뭐가 보여요? enough 보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sustain은 안 보여. enough밖에 안 보여. 그죠? 자, enough 보이니까 enough는 우리가 명사나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후치수식이었고요. 아,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는 후치수식이었지. 명사를 꾸며주면? 전치, 후치 다 되죠. 앞에서 뒤에서 다 꾸며줄 수 있어. 근데 그건 없잖아. 명사나 형사가 없죠. 이것도 다 도해야 돼요. 자, 4번 봐요. 4번 보니까 우리가 봤던 단어 있어요? 문법 시간에? 없죠. 이것도 도해해 봐야 됩니다. 이해 됐죠? 자, 2번부터 설명해 볼게요. 2번 보니까 자, 우리가 삼형식 동사에서 배웠던 것들이죠. 결혼론이라고 했어. marry, approach. 결혼하려면 접근한다는 데 있지? 그 다음에 꼬신다고 했어. address. 그래서 신혼, 자, 결혼에 꼬리 냈다. 이제 엔터를 쳤죠? 신혼연기에 도착했다? reach. 자, 미래를 설계한다? discuss. 나를 닮은 놈들이 있더라? resemble. 옆집 아저씨 닮으면? divorce. 물론 사는 건 자기 자유야. 알겠죠? 자,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겠지. 자, 이건 하나 걸렸네요. 그죠? 그래서 이번 문장 보니까, 자, 경찰의 한 무더기가 뭐 시작했습니다.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죠. 자, begin을 보면서 밑줄 begin은 뭐야? 투부정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다치할 수 있죠. 정리 한번 할까? begin, start. begin하고 자, start가 있었죠. 싫은 일도 있다. 우리가 남자친구 사귀었어. begin, start. 싫은 일도 있다. hate. 그렇지만 계속해서 continue. 좋아하고 like, 사랑하자, love 하면 어떻게 한다겠어? 계속 결혼할 수 있다겠죠? 이런 일은 없다, 알겠지? 자, begin, start, 싫은 일도 있다, hate, 계속해서 continue, 좋아하고, like, 자, 사랑하자, love. 자, 자동사, 아, 이건 투부정사, 동명사로 다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동사니까 뒤에, 자, approach라는 목적을 끌고 온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approach는 다시 준동사에서 타동사죠? 뒤에 on이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됐어? 전체 문장 몇 형식? 3형식 문장이니? 자, 위에 문장은 남겨가세요. 자,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라는 문장이지. 자, sound of the footstep이 주어야. sound of footstep. 발자국 소리가 recede가 있어. recede. recede라는 동사 암기. 자, 타동사를 할 때는 영토를 반환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 타동사, 자동사 뜻이 다 있는데, 타동사일 때는 반환하다. 자, 자동사일 때는 물러나다. 이제 소리가 멀어져 갔다 이거지. 자, 이 문장 멀어져 갔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다? 자동사겠죠. into the distance. 만약에 into가 없으면 어떻게 해? 발자국 소리가 영토, 먼 거리에서 영토를 반환했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타동사 아니고 자동사. 맞는 문장이죠? 몇 형식? 1형식 문장이네. 됐어? 3번 보니까, 자, 커피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데요? 자, 당신을, 자, 점심시간까지 유지하는데, 한 잔의 커피가 점심시간까지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지? 자, 도에 가야 돼, 도에. A cup of coffee. 자, 문장을 보니까, a cup of coffee. 물질명사. 자, 양으로 센다겠죠? 용기로 센다겠어, 용기. 그래서 a cup of coffee. 맞죠? 자, isn't 동사지. 비동사니까 뒤에 뭐 나왔어? 보어 나왔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이건 뭐가 품사가? 형용사겠죠. 알겠지? 형용사.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뭐 하는 정도로? 유지하는데. 그러면 sustain은 타동사로는 유지하다의 뜻이고 자동사는 뜻이 없어요. 항상 무슨 동사만 가능하다? 타동사만 가능하다. 그러면 이 for가 필요 있어? 없어? 없겠지. sustain 유지요. 당신을 유지하는데 충분하다. 그럼 이건 부사적 용법이겠지? 이해됐어요? 언제까지? until
런치 타임, 정오까지. 그래서 sustain, 미축. 이럴 때 하나 암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두 개 암기했어요. recede가 무슨 동사다? 자타동사가 다 있는데 타동사일 때는 반환하다. 자동사일 때는 물러나다. sustain은 자동사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그녀의 충고는 자 그가 혼자 갈 수 있도록 격려해줬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자, 어드바이스가 주어예요. Her advice지? 널브드가 나왔어. 널브드라는 동사를 찾아보니까 널브드는 타동사로는 격려하다 이런 뜻이고요. 명사로서 널브가 있어요. 널브. 자, 그리고 자 명사로서, 형용사로서 널브드 그럼 불안 이런 뜻이지. 알겠어요? 여기는 이건 지금 무슨 형태야? 널브라는 동사에다가 ed가 붙어서 뭐가 됐어? 과거형 동사가 됐죠? 과거형 동사. 널브라는 것은 안절, 불안 이런 뜻의 명사형이 있죠. 근데 타동사일 때는 무슨 뜻이라고? 격려하다. 그러면 자동사 뜻이 있니 없니? 없어. 알겠죠? 자, 명사 아니면 무슨 뜻이라고? 타동사밖에 없어요. 이해됐어? 근데 뒤에가 for가 있다는 건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넓은 힘, 그를 격려했습니다. 뭐 하도록? 혼자서 가도록. 이해됐죠? 지금 우리가 문장 도해를 해보니까 뭘 배우고 있다? 동사의 형태를 배우고 있죠.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배우는데 동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동사냐 타동사냐, 매등식 동사가 아니야. 자동사냐 타동사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해되셨어? 정리하세요.